아이고, 우리 못이 잘 됐네. 이게 잘 된, 농사가 잘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키가 크네요. 이거, 이파리는 차 끓이고, 떡, 냉면, 국수. 냉면도 있고요? 네, 국수도 하고, 지금은 또 이걸로 장아찌도 박아서 먹는데. 장아찌도? 네, 장아찌.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뜯으면 되는 거죠? 네, 잎을 따서. 잎을 따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부러진 건 안 돼요. 네, 부러지면 안 되고요? 안 돼요. 부러지면 안 돼요? 예. 네, 그 조심해서 잘 비워요. 아까워라.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게.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것도 하는 사람이나 혀. 아무나 보죠요. 자, 예. 뭐 할 거예요, 이걸로? 이걸로 이제 태모시 만들어요. 태모시? 예, 태모시. 수확한 무시풀 줄기의 겉껍질을 벗기고 안쪽에 속살만을 골라냈는데요.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네다섯 번 물을 적셔가며 말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의 원료가 되는 태모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머니, 네? 처음 뵙는 분이세요? 네. 저 좀 보세요, 저희 좀. 부끄러워하시는데. 여기 충청도 한산은 네. 여인들은 다 부끄럼 타요. 아~ 양장. 다리를 저렇게 내놓으시고 부끄러워하시는구나. 다리는 옛날 어른들도 이렇게 내놓으셔서 계속 이렇게 내놔요. 네. 어른들 계셔도. 언제부터 이렇게 이분들하고 같이? 후계자 선생님, 이수자 선생님들이셔요. 아. 이게 많이 같이 됐죠. 아. 근데 후계자면 원래 좀 더 젊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젊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썩을! 네, 젊으신데? 그때는 젊으셨죠. 아니요, 저기 절대, 예, 그게 아니고요. 조심하라. 아, 네, 절대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니고요. 조심하라 제가. 그랬지. 예, 그럼 지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거는? 잭이. 잭이요? 이렇게 모시를, 네. 태모시를 갖고 와서, 이게 태모시인데, 아, 이렇게. 이게 태모시. 네, 여기다 감아가지고, 아. 이렇게 쪼개, 가늘게. 네, 네. 이렇게 쪼개서, 아. 이것들은 이 작업은 잭이, 잭이. 근데 왜 입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 위로나 쪼개야, 이 모시는. 그리고 이 모시는. 아, 이로요? 이빨로요? 예, 앞니. 아. 이것이 다르요. 요즘 같으면 기계도 있고 그런데 계속 지금 기계로 무대요. 아, 못한 거구나. 모시는 네. 연구를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기계로는 아직 못 하셔요. 아, 절대 기계로는 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풀껍데기라 네. 그냥 침을 발라줘야요. 초도? 네. 와, 이렇게 막 잘 붙고 매끈요. 네. 침을 많이 발라주면. 지금 하시다 보면 노하우가 좀 생기 노화는 안 생기고, 노화는 안 생기고, 더 재밌어요. 노화는 안 생기고, 노화는 안 생겨요. 맞아요, 어머니. 이게 다 젊어졌다니. 젊어지셨잖아. 나 젊어졌어. 이렇게 나와. 어머니, 우리, 우리 경원이도 한번 째봤으면 좋겠어. 경원이도 그래, 그래. 잘 째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셔. 네. 걸어서 입을 얘를 가운데 걸어야 되겠지. 참으로 째지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찢어. 그렇지. 그걸 하시고는 한산 모시 한산도 다려야지요. 오, 째잖아요, 째잖아요. 그랬다, 째다. 어디가 째죠? 떡을 참 한산으로 안 되는 거지. 한산으로 어렵겠어요. 어려요. 네, 어려워서 안 되겠다. 안 쪼개죠. 무드러니야 습관이 됐은 게 이렇게 넣으면 째지지. 아, 반으로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째가지고? 이제 이렇게 삶는 거. 여기다가. 잘 안 돼. 한번 비벼봐. 다리 내놓고. 아유, 고운 다리를 내놔갖고 안 되는데. 남자들은 얘 모시를 못 삶냐면, 이 털 모시 풀고 해서. 느껴서 모시를 못 삶는 거야. 얼마나 아픈가 한번 비벼봐. 그리고.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예, 네, 그 손바닥. 아, 그래서 이제 이어지고? 예, 네, 계속 이어지고. 이어졌어요. 이렇게 도 안 빠지냐고. 안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네 타도 되겠어요. 네, 그네 타. 예, 네. 그네 타. 아. 째기와 삶기를 마치면 날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10개의 모시굿을 조슬 때에 넣어 한 필 모시를 짤 만큼의 실을 감아주는 모시 날기는 실이 엉키지 않게 해야 다음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다음은 명인도 가장 어렵다는 모시 매기.
콩과 소금물을 섞어 만든 풀을 발라 모시시를 코팅하는 작업인데요. 콩에 기름기가 스며들어 매끈하고 단단한 모시실로 탈바꿈합니다.